자, 이제 장마의 끝자락이잖아. 아, 어, 지난번부터 비, 또 이번도 비잖아. 네. 야, 고모, 이 그림 한번 봐라. 저수지 그림. 연이다. 연도 있고 부들도 있고 또 좀 봐, 연꽃도 피어 있잖아. 너무 예쁜데요. 이쁘지. 이거는 우리만 알고 있읍시다. 방송에 내보내지 말고. 너무 예쁘다. 아, 그래? 네. 그래. 지난번에 또 고봉이가 메주콩을 또 해. 맛나게 먹는 걸 내가 보고 네. 오늘도 메주콩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아, 콩 있어요? 그래, 그래. 큰 것도? 중국. 많이? 그래. 큰 것도 많아요? 그래,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장마의 끝자락이라 그런지 무척 그 습하고 무덥습니다. 비가 올 때는 조금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또 이렇게 비가 딱 맞으니까 그 안개 있죠, 안개. 안개가 이렇게 그 엄습해 보니까 굉장히 습하면서 무더운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저수지를 경산에 있는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조그마한 그 소리지입니다. 옛날부터 제가 그 절개 찾던 곳인데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부달과 연 그리고 또 떼짱, 줄풀 아주 다양한 수초들이 그 잘 분포되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곳에서 오늘 꼬봉이한테 수초 얘기도 좀 해주고 또 지난번에 꼬봉이가 메주콩을 상당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맛나게 먹는 그게 또 생각이 나서 예전에 제가 여기 또 메주콩 낚시를 즐겨 했던 곳이니까 여기는 메주콩도 잘 듣지만 또 새우도 잘 듣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지금 탐색은 옥수수로 하고 있지만은 해가 떨어진과 동시에 케미에 불을 밝히면서는 새우와 메주콩 이 두 가지 미끼로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총 저는 여덟 대의 낚싯대를 피웠거든요. 제 좌측 배 그 문어미 부분 저쪽에 고봉이가 앉아 있는데 사실 이 장마로 인해서 지금 물이 예전 같으면 바로 그 제 발판 자대 이 앞쪽에서 낚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장마로 인해서 수위가 지금 많이 불어 있고 문어미에는 지금 물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어미에 물이 넘치는 상황, 이런 상황에는 문어미 부근이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또 제가 강조도 했고 또 여러분들께도 그 말씀을 많이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보다는 문어미 부근 쪽에 저희들이 그 포인트를 잡았는데 과연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하여튼 굉장히 습합니다. 습한 가운데 오늘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성! 이기자 강하다 붕어부대에서 새로 전입을 신고 명받은 고붕! 입니다. 오늘은 패션이 조금 거시기하죠? 호국 보훈의 달이었잖아요. 바로 지난달이 좀 뒤늦게 사실 뻥이고요. 이 옷이 되게 잘 마르고 시원하답니다. 지금 너무 습해요. 와, 습해도 이렇게 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습도 높으면은 막 되게 예민하고 불쾌지수 올라가시는 거 알죠? 올라가는 거 아시죠? 바꿔서 말했네. 지정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습하고 습한 이 장마철 막바지에 꼬붕이는 어쩔 수 없이 낚시를 나왔어요. 근데 막상 또 앉으니까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 이 타이밍에서 연 빠빵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꼬붕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옥수수를 이렇게 예쁘게 꼈어요. 지금 제가 저 포인트에
연 위에 걸치지 않고 쏙 넣는 신기한 광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가 방금 찌 들어가는 걸 보셨죠? 제가 아직 봉돌이랑 찌랑 동일한 포인트에 뽁뽁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를 조금 숙련이 덜 됐어요. 그래가지고 봉돌이 찌보다 조금 멀리 가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봉돌이 바닥을 쓸고 와요. 그래가지고 수초에 유난히 잘 걸리는 것이에요. 꼬붕이. 그래서 고친다고 하는데 연습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직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마름 연 사이에 물을 잘 찾아가지고 꼬붕이가 잘 넣었어요.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말투로 하실 건가요? 오늘 하루 종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낮이니까요. 군인은 강합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필이라서 아무튼 이런 강하고 힘찬 에너지로 오늘 이 무더위를 식혀드릴 꼬붕이의 낚시 보시죠. 보시겠습니다. 아, 덥다 더워 진짜. 근데 수심이 상당히 깊죠 여기.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오, 여졌어. 아, 자, 이렇게 이제 해질 무렵이 되니까 입질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제가 그 이곳에 현장에 도착해서 그 수초 작업도 하고 이렇게 그 조금 소란을 그 피웠으니까 좀 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비가 멎으면서 오후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입질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항상 어딜 가든지 이렇게 겁 없는 적은 녀석들이 먼저 낚여 나오죠. 자. 저 아유 참. 자, 이렇게 자 일몰 30분 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어둠이 그 내려앉을 텐데 사실 그 지금 장마 기간이니까 이렇게 낮낚시를 잠깐이라도 즐길 수가 있지만은 그 장마가 끝난 한여름 같으면은 사실 엄두도 못 내죠. 너무 덥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름철에는 이렇게 그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해놓고 어둠이 내릴 때쯤 낚시를 시작하는 게 보통 그 저희들이 낚시하는 그 습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시원한 느낌도 있지만은 그 습도가 좀 그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그나마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낮낚시를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케미의 그 불 밝히기 전에 저녁 식사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밤 낚시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후 낚시를 이렇게 그 옥수수 미끼로 탐색을 해본 결과 활성도는 조금
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적은 녀석들이 겁 없이 그 덤벼들지만은 그래도 밤에는 그 제가 준비해 온 그 새우 미끼 또 그리고 그 매주콩 미끼 이 두 가지 미끼를 그 사용해서 그 해보면은 그 또 조금 더 나은 녀석들 만날 수 있는 확률 그런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봅니다. 자, 이거 그 저수지가 예전에 저희들이 그 다닐 때 정말 그 매주콩 미끼로 해서 큰 녀석도 낚았고 또 새우 미끼로 해서 큰 녀석도 이렇게 낚았던 그런 저수지거든요. 특히 또 여름철에 이렇게 그 장마가 그 다가올 무렵 또 장마로 인해서 그 수위가 불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즐겨 찾았던 그런 그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또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 과연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늘 그 한결같지는 않은 게 저희들 낚시터의 그 환경이니까 오늘은 또 어떤 선물을 저희들한테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낚싯대를 이제 캐스팅해서 던져 넣고 빨리 저녁 식사를 하고 본격적인 밤낚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밤은 사실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렇게 그 부들밭 사이사이에 그 쉽게 말하면 닭발이라고 하죠. 저렇게 그 닭의 발처럼 이렇게 고를 파서 쥐를 세워놓는 저런 곳이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수초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대를 던져넣고 싶은 그런 충동심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오늘 꼬붕이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저곳은 그 마름과 연의 경계선 저곳을 그 노리고 저는 또 좌측편은 마름과 연 경계선 그리고 우측은 부들밭 이곳을 공략하려고 대를 펴놨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그럴싸한 성과는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저녁 낚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붕어를 낚았든 못 낚았든 해는 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케미를 꺾고 지난번에 재미 쏠쏠이 봤던 매주콩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씨는 쪽으로 꿰라는 말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꼈더니 바늘 깰 때마다 콩이 쫙쫙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하나도 못 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쪽을 이렇게 엉켜쥐면서 해야 되는 거였는데 바보. 자, 그러면 이 긴 지금부터 시작될 저녁부터 밤까지 주구장창 매주콩만 쓰느냐? 아닙니다. 붕어한테 다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새우를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요거는 저도 나중에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새우를 쓰면은 그 잔챙이들이 꼬이니까 좀 새우는
최후에 입질이 계속 없으면 좀 미루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꼬붕이의 짧은 식견으로는 크니까 큰 애들이 한 입에 삼키지 않을까 했는데 반대인가 봐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새우 꼬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꼬리도 떼줍니다. 가까이 붙이려고 안 해도 돼. 넵.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찜통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70%가 물인 걸 알고 계시나요? 지금 꼬붕이는 한 95% 물이에요. 지금 물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숨 쉬면은 물 들어와요. 아, 여름은 또 이런 게 낚시하면서 힘이 드네요. 겨울에는 또 춥고 막 성에 끼고 이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습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은 그냥 물 막 뿌리고 이게 되는데 지금 습하니까 너무 불쾌해요. 지금 저는 성질이 여기까지 바짝 올라있거든요. 붕어 한 마리 나오기라도 하면은 제가 진짜 승질을 아득바득 부려봐야겠습니다. 한 마리만 걸려라 진짜. 죽었다. 오후 들면서 이제 비가 멎으면서 안개와 함께 내려앉는 어둠이 저수지를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꾼들이 할 수 있는 일, 포인트마다 집을 밝혀놓고 이제 입질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그 밤낚시 미끼는 새우, 그리고 또 메주콩, 이 두 가지 미끼로 해서 오늘 밤 낚시를 한번 즐겨볼 생각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도 그러한 미끼로 또 이 여름철 이때를 공략을 해서 꽤나 괜찮은 녀석들 낚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으니까 오늘도 그때처럼만 되어주면은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올 건데 일단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그 우리 꼬붕이한테는 사실 이런 그 그림 좋은 이런 저수지가 상당히 그 보기 드문 그런 곳이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한번 또 경험도 해보고 이런 그 경상도 경산 이런 곳에는 이런 그림 좋은 그 저수지들도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좀 이렇게 그 경험하고 가면은 훗날 또 그게 고봉이한테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추억을 찾아서 왔고 제가 갖고 있는 추억만큼이나 고봉이한테 또 소중한 추억이 하나 만들어져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낚시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갔어요. 다시 물이 좀 빠졌구나. 응? 그러네. 물이 많이 빠졌네.
그것도 모르고. 물이 많이 빠졌는 것도 모르고 낚시한다고. 이상하네. 높이가 아까는 저기 수면에서 조금 튀어 올라와 있었는데. 아하, 그래요. 이 비가 멈추고 났어요. 이렇게 해서 제 뒤편을 보니까 아까 저기까지 물이 그 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수가 되면서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빠지니까 이 높이가 다 이렇게 이만큼씩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항상 그 상태인 줄 알고 캐스팅을 계속해서 그 찌높이 그 바닥을 찾으려고 그랬던 게 좀 항상 주변을 이렇게 그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이렇게 그 장마철에 낚시를 다니면서 이 새물이 그 저수지에 그 유입될 때 그 물이 차 올라올 때, 그때가 사실은 그 조항이 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무너미 물이 넘치면서 물이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하류권, 그 무너미권에 그 저희들이 포인트를 했는데, 적은 녀석들의 성화만 지금까지 그 계속해서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곳에 오후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낚아낸 녀석들을 보면 거의 뭐 뺨치급들, 그런 녀석들만 지금 낚여 나오고 있고, 케미의 불빛이 바뀌는 그 속도, 그런 걸 이렇게 그 보더라도, 작은 녀석들의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어둠이 내리고, 조금 이 물의 어떤 안정, 그런 게 잡혀졌을 때 제대로 된 입질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도 이 저수지는 항상 그 여름철에 장마철에 오면은 그 손맛을 그 한 번씩 봤던 곳이니까. 장마철에 여기 와서 손맛을 봤던 곳이니까. 야, 수위가 소리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게. 자, 이 정도 맞추면 아마 딱 수면과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그래, 딱이다. 여러분, 지금 계속 막 이건 예신도 아니고 신호도 아니요 싶은 정도에 진짜 깔짝깔짝 예심만 조금씩 있고요. 찌 올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꼬붕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축축축 지렁. 사실 오늘 메주콩이랑 새우 미끼로 사용하는 날이었는데 이건 선생님께 비밀이에요.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지렁이를 미리 준비해 오셨나요? 네. 왜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께서 여기는 이제 옥수수가 잘 나온다 하면은 옥수수 껴라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뭐 새우다 이러면은 밤에는 새우 쓰고 낮에는 뭐 글루텐 써라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제가 가끔 몰래 선생님이 이제 새우 써라 하셨을 때 몰래 이제 계속 옥수수 쓰고 이런 적은 있어도 아예 없는 미끼를 이제 선생님 몰래 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맨날 주시던 것보다 좀 가늘어요. 지렁이도 꼬지다. 꼬마 지렁이. 아무튼 저는 이 밤이 다가기 전에 꼭 붕어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미끼를 다 꺼내놨어요. 왜냐?
왜냐면 아직까지 한 마리도 못 낚은 건 거의 처음 아닙니까? 맞아요. 낮에 안 나오면은 그래도 캠이 꺾어서 막 밤 늦게까지 되기 전에 항상 한 마리씩은 했는데 희한하네. 이상하다. 자, 아무튼 꼬지를 이렇게 꽂아줬습니다. 하, 이 꼬마 지렁이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 근데 피디님, 저 지렁이 꽂는 거 선생님께 비밀이에요.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자, 아무튼 삐를 꽂았으니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새우 이렇게 써주세요. 여러분 진짜 웃겨요. 여기 글루텐 빼고 진짜 모든 붕어 낚시 미끼 다 나와 있어요. 새우, 옥수수, 메주콩, 지렁이. 그만큼 이제 꼬붕이가 이 더위를 뚫고 여기에서 낚시를 이제 펼쳤는데 보상 심리가 있어요. 꼭 고생한 만큼 뭔가 얻어서 가겠다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아주 호텔 뷔페예요. 지금 입질이 너무 소극적이고 또 입질이 이렇다 할 입질 자체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한겨울철에나 그 쓰는 방법이죠. 새우의 껍질을 까서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뭔가가 지금 좀 불안정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수위가 불었다가 갑자기 빠지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 야, 수위가 제법 빠졌습니다. 그 찌를 계속해서 조금씩 그 낮추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 이곳에 그 도착했을 때보다는 거의 한 10cm 정도 수위가 낮아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위 변동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항상 낚시를 그 다니다 보면은 물이 차 올라올 때, 올라올 때는 조항이 좋고, 물이 빠질 때는 그렇게 조항이 싹 좋지 못한 걸 많은 그 경험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비가 그 와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이게 오늘 좀 변수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가져보네요. 그 무너미에 그 물이 넘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샘물이 조금 더 유입이 되고 이런 상황 같으면은 사실 그 하류 부분이죠. 꼬붕이와 제가 앉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입질이 좋은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은 곳인데, 오늘 또 뭔가 또 조금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제 안전자리에서는 큰 녀석은 아니지만은 뺨치급 그 몇 녀석 낚았거든요. 낚았는데 그 완전 하류 무너미 가까이 앉은 꼬붕이는 전혀 지금 뭐 예신 정도만 나타나고 본신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지금 꼬붕이도 미끼의 변화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꾼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일, 뭐 그런 일은 최대한 다 해보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보고 또 안 될 때는 뭐 방법이 뭔지 그런 것도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낚시의 어떤 그 루틴을 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저수지에 지금 그 꼬붕이와 저 외에도 저 건너에도 지금 그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런 분들도 지금 그 캐스팅을 그 하는 모습과 챔질하는 모습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조항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그런 걸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자연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아침까지 그렇게 쏟아지는 그 폭우가 멈춰진 상태 그렇게 이렇게 그 지부를 그 보고 있는 이 자체가 뭐 좋은 걸로 해서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또 새벽으로 갈까 가면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조금 더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유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게 뭐냐? 아유 이게 익숙지 않으니까 힘이 드는구나. 저수지에서 오늘 제가 낚은 붕어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큰 녀석 같습니다. 그리고 십수년 전 그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곳에 와서 매주 공미끼와 새우미끼를 쓰면은 정말 덩치급 이런 녀석들을 자주 만났던 그런 곳인데 뭔가가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는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도 하나의 추억의 장소에 와서 대를 그 드리우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 오 살아있네. 꾹꾹꾹 그리 크지 않은 녀석이지만은 그래도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났으니까 오후에 그 해질 무렵에 계속해서 그 아주 적은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그 옥수수 미끼 또 새우 그 미끼 그런 데서 부들밭 저기 곧잘 입질을 해줬었는데 물이 빠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소강 상태를 그 보이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나와준 귀한 녀석. 정말, 정말 귀한 녀석입니다. 어휴, 참. 자, 가. 어휴, 참.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때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낚시꾼이 할 수 있는 일 이란 미끼 저란 미끼 다 써보면서 아침까지 낚시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매주 콩도 써보고 옥수수도 써보고 새우 그 머리를 또 눌러서도 써보고 지금 그 8대의 대편성 중에서 그 여러 가지 그 패턴으로 미끼를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미끼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걸 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먹이 없이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이 한여름 밤을 즐기는 여기에 만족을 또 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붕어에 오늘 아니면 내일 낚으면 되죠 또. 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너무 속상합니다. 아니 평소에는 선생님께서 붕어를 이제 낚아 올리시면은 저한테 꼬붕아 붕어 다 봐라 막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제가 자랑도 안 하세요. 이렇게까지 못 낚은 적은 처음 아닌가요? 네, 특히나 최근에 촬영분에서 제가 갈 때마다 뭐라도 했잖아요. 나름 이제 월척은 못했지만 막 나름 막 29cm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어디 이럴 수가 있지? 진짜 날이 아닌가 보다. 근데 이런 날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낚시하다 보면 어떻게 맨날 낚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특히나 오늘 아까 낮에 제가 너무 습고? 습하고 습고래. 오, 습하고 덥다고 막 엄청 속상해 했잖아요. 근데 아 붕어라도 나와야 이 더위를 식힐 텐데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은 너무 속상하네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옷 입고 왔다고 붕어 낚으면 제가 할 멘트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놨단 말이에요. 막 시청자 여러분께 붕어를 자랑하기를 명 받았습니다. 충성 이거 하려고 제가 계속 했는데 이거 보여드릴 붕어가 없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심지어 꼬마 지렁이까지 배신 때렸습니다. 예신도 그,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알차게 진짜 야심차게 넣은 꼬지 꼬마 지렁이도 지금 꼬마 지렁이 새우 지금 보내놓은 용병들이 다 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장군은 실망이 아주 크다. 제군들. 아, 네 농담할 기분도 안 듭니다. 솔직히 속상해요. 제가 이제 이런 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낚시 자체는 즐거운 거니까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붕어가 나와서 이렇게 좀 자랑도 하고 해야 화면도 꽉 차고 이쁠 텐데 계속 멘트만 치려니까 사실 이제 좀 머쓱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는 건 붕어 마음인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군요. 낚시 어려운 것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 자고 왔다고 뻥칠 수도 없어요. 얼굴이 이렇게 띵띵 부어가지고 호빵처럼.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은 두구두구 즐거운 뽑기 시간. 자, 이지를 이제 낙해미로 바꿔가지고 던져놓고요. 지금 자고 온 사이에 밤새 찌가 뭐 이 세 개는 지금 안 보이고요. 하나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제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해서 피디님께 한번 찍자고 카메라가 급하게 출동했어요. 자, 과연 아쉽습니다. 5번 선수. 그냥 물수세미였네요. 어쩔 수 없죠. 자, 4번 선수? 5번은, 아, 이상하네. 5번이랑 걸렸나 본데? 아이고. 이건 고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씨. 이거 붕어가 아니, 붕어다! 애기! 역시 한 대가 나와야 돼. 오, 드디어 첫 붕어가 나왔습니다. 아유, 진짜로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이런 사이즈의 붕어에 눈물이 흐르면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참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지렁이에 나왔어요. 새 다 먹지도 못하고 지금 낚인 거 보이시죠? 이 녀석. 맞아, 맞아.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해야 하루가 힘이 나는 거란다. 아침 식사는 중요해요. 지금 요거 1번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던져 넣은 찌예요. 이거 이제부터 저는 1번 찌만 봅니다. 농담이고요. 와, 잠깐만.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와,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날이 있다니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 그래서 좀 마음을 비웠거든요. 그래, 오늘 촬영 뭐 꼬붕이는 꽝치는 거 보여드려도 낚시 사실 여러분도 이제 낚시 가셔가지고 꽝치고 돌아오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만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낚시를 왔다, 그래서 고기를 낚았다 라고 증거는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약간 알았어, 약간 애기이긴 한데 지느러미가 이렇게 막 빳빳하게 힘이 좋아요. 이 친구는 분명히 나중에 몇 년 뒤에 월척이 되는 그런 멋진 붕어입니다. 관상이 그래요. 자, 작으니까 선생님 쪽으로 슉, 저기로.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게 참 뭔가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고민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 저수지의 그 내력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 이런 녀석들이 그 나올 시기가 아닌데, 오늘은 활성도가 너무 좋은지 아니면은 그 이 큰 녀석들이 어떤 그 위기감을 느꼈는지 무언가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운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옥수수, 새우 이 두 가지 미끼를 지금 사용하고, 꼬붕이는 참 기가 막히게 그 지렁이 미끼를 사용해가지고 아침에 잔손 맛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맞아요. 어떤 지역을 가든지 거기에 맞는 그 패턴을 찾아내는 게 그게 좋습니다. 지렁이가 잘 듣는 저수지, 또 옥수수가 잘 듣는 곳, 또 새우가 잘 듣는 곳, 그걸 빨리 찾아서 거기에 맞게끔 공략하는 게 그게 진짜 현명한 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다. 자, 이거 안 되겠어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큰 녀석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그냥 써먹을게요. 충성 훈련병 이꼬붕 붕어를 낚았기에 신고합니다. 시청자분께 자랑을 명 받았습니다.
얘도 지렁이에서 나왔어요. 아, 왜 어제 아침부터 지렁했을걸. 지금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인데 제가 너무 속상해했거든요.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여기 제가 지금까지 낚시 와본 곳 중에서 풍경 제일 예쁘다고. 그림 너무너무 예쁜데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붕어들이랑 좀 사전에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촬영을 오면 좀 카메라 위치도 숙지시키고 이게 잘 알아서 나와줘 이렇게 조합장하고 협의도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붕어들이 협의를 잘 안 해준 것 같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친구는 아마 이제 재개발에 동의했던 60%의 붕어 중 한 마리인 것 같습니다. 야 고맙다. 아휴, 이게 어디야 진짜. 그래도 작으니까 오른쪽으로 놔줄게요. 멀리 멀리 선생님께로. 자 여러분 정말 아쉽지만 오늘 촬영은 이 많은 아쉬움과 실망 대실망 파티였어요.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치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진짜 그림 같은 한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멋진 붕어 낚아가지고 저 멋진 연이랑 산 배경으로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야지 포즈까지 생각했는데 역시 세상은 뜻한 대로 되지 않는군요. 그치만 뭐 오늘만 날이겠습니까? 다음 화도 다다음 화도 얼마든지 붕어를 낚을 기회는 있으니까요.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 피싱 TV.